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본문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할 때 너희가 세 가지가 멋있다. 믿음이 끝내준다. 사랑이 끝내준다. 소망이 빵실하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이 수고하고 소망이 인내하는구나.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자신감인데 자신감을 가지고 자생력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가 살아날 때는 아시아의 자존심 대한민국 할 때는 월드컵 4강까지 밀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문제는 자신감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호두나 잣을 들고 이게 자신감? 그런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나도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사랑을 하고 싶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열등감 생기기가 쉽습니다. 제주 장로 합창단이 이제 출발한 지가 몇 달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서울 장로 합창단이 오고 대구 장로 합창단 그것들이 오면 영판 기죽기 쉽습니다. 저것들은 쩍 볼 때 같이 와가지고. 여러분, 각 도시마다 이 장로 합창단이 셉니다. 근데 요, 그것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 소식 같아 보는 거예요. 경북 대구 장로 합창단 가리 한 150명씩 모여가지고, 그 참 장로님이, 그 장로님은요, 성가도 연습을 하지만은, 재밌게 하는 걸 연구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연습할 때 어쨌든 단원들을 재밌고 웃기고, 간식을 많이 줘야 사람들이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먹는 데 적이 온다는 거. 참 이거 다 여러분 장로님들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을 모아서 연습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싶지만 자신감을 가지기 못하면 열등감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열등감이 많고 상처가 많은 백성들이 팔이 부러진 건 기부사면 한 달 있으면 낫지만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어렵습니다. 속이 상하니까 속을 다치니까 그게 위궤양이 되고 위염증이 되고 위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속을 상하니까 이게 좀 화병이 되고 우라통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한국 사람들은요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조다감, 등신감 이래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오씨 이게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이래 돼 있지만 항상 웃고 댕기면 미친놈인 줄 알아요. 웃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업이 살림살이 돌아가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잘 안 됩니다. FTA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FTA 이래가지고 강줄이 그 시기 하다 가고 이제 이 점점 소문을 들어보니까 살기가 각박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25%가 다 불안증에 시달려요. 강박관념 불안증이 시달린다. 5년 뒤에 10년 뒤에 뭘 팔아먹을 거 생각하면 등에 식은 땀이 난다고. 지금 5년 뒤에 10년 뒤에 감귤나무가 이 한라봉이 제대로 잘 나갈란지 이게 제주도가 어떻게 앞으로 이게 명맥을 이어갈란지 심히 걱정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막 이 조시로 밀고 나간다 하지만 쫓겨난 것들이 여러분 애기들 걱정됩니다. 어린 애기가 자아가 언제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수능고사 잘 친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고3이 하나 있어보세요. 온 집구석이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세요. 옛날에 바다에는 해삼 있고 산에는 산삼 있고 청와대에는 영삼 있고 지금 고3이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고3이 한 명 있어보세요.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수능고사 잘 쳤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수능고사는 잘 쳤는데 대학교 들어갈 때는 어렵게 들어갔는데 군대 갔다 오면 그 과가 없어지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 어떤 여학생 보고 너 무슨 과 다니냐? 애견학과 다닌다는 거예요. 애견학과 알아요? 옛날엔 애견학과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 키우다 삶아 먹으면 되지. 개를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개를 사랑하는 건 애완견을 좋아하는 것이고 개를 좋아한다는 건 보신탕을 즐긴다. 여러분 개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무식하게 개를 그래.
그러는데요, 걔는 사랑하고 늘 이렇게 돌봐줘야 될 동물인데, 옛날엔 애견학과가 필요 없었다니까요. 저 일본 집회 가보니까, 일본은 강아지가 죽으면 강아지 묻어주는데 300만원 들더라고요. 강아지 쌍꺼풀 수술하는데 60만원이고, 그게 하트 없잖아요. 옛날에 어떤 과가 생기고, 자꾸 직업도 바뀌고, 애가 좋은 대학 다닌다고 좋은 데 취직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애가 취직돼도요, 밥 한 끼 내면 안 돼요. 한 달이라도 버티보고 밥을 내야지. 밥 냈다가 다음 달에 구조조정 됩니다. 이 태백, 20대 태반이 백수 건달이고, 이구백, 20대 90%가 백수 건달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청년 실업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취직됐다고 가가 또 시집장가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시집장가 갔다고 그것들이 또 이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혼 안 했다고 또 그것들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여러분, 성교대에 참석했는데 물어보세요. 아이고, 집사님, 보기 행복합니다. 나갈 때 물어보세요. 네 한번 살아봐라. 볼 때인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적과의 동침 20년 전이에요. 그러니 산 넘어 산이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장모님은 건사한데 자식 손주들은 또 별개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항상 기뻐할 일이 없다니까요. 항상 열받아라, 항상 삐끼라, 항상 까치라, 이게 쉽지.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고, 사람들이 강박관념, 요일로제에 막 시달려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오고, 잘 나갔던 분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오늘 한국 사람들은 25%가 불안증에 시달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전화 한 통화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 그냥 안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고 싶지만, 자신감은 무슨 자신감? 열등감 충만하고 수치감, 패배감이 충만합니까? 사람들이 다 사업의 의욕이 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고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오면 여러분,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지니까, 의욕이 떨어지니까 일을 안 하고, 식욕이 떨어지니까 먹는 게 없으니까 힘을 못 쓰고, 수욕이 떨어져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눈가리가 빨개가지고 일어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뭔지 모르게 유형 무형의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열등감이 세 가지인데, 학벌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집안 경제 사정에 대한 열등감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면 휴대폰이 불통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인물이 예쁜 여자들은 얘기 30분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뭐가 돌아가면 뭐가 안 돌아가겠지.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다 주시는 것도 없고 다 가져가시는 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 없는 거,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생각하면 열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는데 나는 이목구비가 흩어진다, 이거. 저 사람은 롱다리고 나는 숏다리고.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거는 비교의식을 할 때 나타나는 게 열등감입니다. 비교의식이라는 건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니 잘났나 내 잘났냐 비교할 때마다 사람은 다 바보됩니다. 사람은 비교의식을 가지지 말고 창조의식을 가져야 돼. 창조의식이란 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하나님이 오라사대는 걸 그걸 창조식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만드신 대로 주신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는 걸 창조식이라고.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거든요. 제가 제주도 말처럼 좀 얼굴이 길게 생겼잖아요. 어릴 때 저보고 사람들이 자꾸 말상 말상해서 제가 아주 스탠레스가 충만한 거예요. 사람 보고 자꾸 말상이라고 하면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꾸 저보고 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모에 대해서 나는 말대가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별로 좀 거시기하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거하고 오래서 못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더라고요.
말상하고 형상은 차이가 났다. 남들이야 말대가리라 하든지 소대가리 하든지 이래버리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을 닮은 근대기가 구석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이요.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지면 비교하고 자꾸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도토리 키재기하듯이 50보 100보로 나가면 다 바보됩니다. 여러분 국화가 예뻐요 장미꽃이 예뻐요?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요. 장미는 장미꽃 같고 할매꽃은 할매꽃 같고 국화꽃은 국화꽃 같은 거요.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폼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만난 놈은 만난 대로 살면 됩니다. 거기서 창조의식이 자신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기고 어디 있어요? 중동 지방에 가면 쌍꺼풀이 있는 여자는 잘생긴 게 아니고 저처럼 눈이 약간 찢어진 사람 보고 어머 초승달처럼 눈이 이렇게 중동 지역에 가면 눈이 약간 찢어진 사람 보고 잘생겼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마귀가 쓰는 방법으로 비교하면 다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안목으로 영적인 환경을 가지고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 속에 이미지가 형상이 독특한 다 밥벌어 먹고 사람 구실하고 사랑받고 존귀하게 살도록 빵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십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생력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몸도 건강한 사람은요, 지 몸이 스스로 살라고 하는 자생력이 있습니다, 자생력. 약으로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단 말이에요. 이런 보약이 뭘까요? 인삼, 녹용, 비싼 걸 보약이라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맞는 걸 보약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맞는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서 흉내낼 수 없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특별 자치 지역에 있는 그거를 개발하고 그거를 심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브랜드 파워를 길러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약점이 강점이 되고 강점은 특장점이 되고 개떡 같은 성질은 개성 있게 된다 하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개떡 같다 하는데 그게 야 참 제주도에 돈이 되는구나. 이건 제주도만 나오는 것, 제주도만 만들 수 있는 것, 수입을 할 수 없는 것, 그런 자생력 있는 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잘생겼다고 아버지가 대신 군대 안 가요. 딸이 아무리 이쁘다고 엄마가 대신 시집 안 가요. 지가 시집가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지가 결단, 선택, 판단하는 건데 자생력을 길러줘야 돼요. 우리 몸이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몸살이 뭔지 아세요? 몸이 살라고 하는 걸 몸살이라고 합니다. 몸이 지가 살라고 하는 건성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몸을 함부로 다루면 몸이 지가 몸살을 해서 열이 풀풀 나서 내일 출근을 못하고 하루를 푹 자빠져 자야 그 다음날 원기를 돋가서 출근하는 거죠. 몸살도 안 하는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30대, 40대 남자들이 돌연사, 급사가 많은데요. 돌연사, 급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내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내 감기약도 안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프면 발이 죽습니다. 무병, 단수, 다병, 장수라고 병이 많은 것들이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사람이요 컨디션을 조절할 줄 알아야지 몸뚱아리 믿고 뛰는 걸 미련 곰티라 하는 거 컨디션을 조절해야 돼. 내가 당뇨병을 한 20년 앓았다 그러면요 당뇨병 박사가 됩니다. 내가 어떤 병을 오래 앓으면 이 병에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나쁜지 그냥 알게 된다. 체험적으로 체득적으로 여러분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 음식도 체질에 따라서 먹는 게 달라야 돼요. 체질이 안 맞는 거 먹으면 설사합니다. 체질이 안 맞는 거 먹으면 오토바이 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질에 맞는 걸 먹어야 그게 건강하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맞춤형 하나님, 18문 하나님 주문 제작형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자신감과 자긍심과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까딱 생각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벌렉스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눌려가지고 길을 펴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침체가 된다거나 재정이 약해진다거나 숫자가 줄어든다거나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머릿속에 부정적인 패배적인 어기소침한 생각이 판을 치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못하겠다, 어렵다, 힘들다는 패배적인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생각이 입방정을 떨다 보면 진짜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 시대의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열등감이 없는데요. 그게 열등감입니다.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의 약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당당하게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살아야 돼. 자신감이 있을 땐 일을 해도 잘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길을 살려야 되지. 자녀들이 기가 죽으면요 제주도에서 자라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쪼다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서울 가서도 서울 찍고 대전 찍고.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에요. 길을 살려주고 독립심을 길러주고 자생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현실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실은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길을 죽이고 선수 길을 죽이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못하게 안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전공이지만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창조의식을 가져라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를 다녔어요. 중3 때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취를 11년 한 사람이에요. 대학 다닐 때 대학 3학년 때 암이 걸려가지고 제가 대학 3학년 때 한 달 안에 죽는다는 사형선고 받고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제 별명이 꺼져가는 덩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총각이 청년이 한 달 안에 죽는다고 그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내리면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큰잘낀데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민망하고 남의 눈을 어떻게 빠이 쳐다봅니까? 그렇게 저는 소심하고 우울하고 아주 여자한테 두 번을 차이고 제대로 장가도 못 간 사람. 저는 40살이나 넘기겠나? 전도사나 해보겠나? 그렇게 제 우울하게 사는 사람. 너무너무 소심하고 자취를 11년 하고 아르바이트를 13가지를 하고 제가 어디 집회 갔더만 선배 목사님이 옛날에 그 식당에서 식금 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가 과거를 묻지 마셔요. 지금은 식권 안 팝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굉장히 소심증 환자같이 해가지고 대인 공포, 마이크 공포가 있는 사람. 저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 혼자 있어서 심심하다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있어 보세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어요. TV보다 피곤하면 자빠져 자면 되지.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저는 사회 부적응 환자같이 우울하게 살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존귀한 자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것 부끄러운 건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부름의 삶에서 쫓아간다. 못 먹어도 고다.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성경 속에 할 수 있게 들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짜부라지고 쪼다같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동시가 잘되고 간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들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악하고 대로운 사단아 예수 노명원이 존말할 때 일곱 길로 물러갈 지어다.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내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다 보니 그러 되신 거요. 조용기 목사님 식사를 하는데 저를 보더만 아이 김으로 목사님 저도 부산 출신인데 목사님처럼 사투리 허벌나게 쓰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사투리가 어땠어요? 지금은 어차피 차별화 특성화 시대라고. 제주도 사람은 가장 제주도스럽게 살아야 돼. 어디 가도 제주도스럽게 살아가면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예요. 저는 부산의 김해공항에 내릴 때
삼성 텔레비전 선전하는데 당신은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꼭 저보고 하는 소리가 들려. 제주도가 왜 아름답습니까? 네가 있어서 그러고요. 제주도가 왜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놈들이야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의 브랜드고 하나님의 작품이요. 존귀하신 분들이요. 그런 영적인 프라이드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시시껄렁한 사회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동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보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도 얼마든지 들어쓰시라. 주께서 붙드시면 되는 거요. 여러분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돈이 많아서 존귀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하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장중의 복처럼 우리 장로님들 붙드시고 장로님들 가정을 붙드시고 장로님들 기업을 붙드시고 장로 합창단 성가대 붙드시면 됩니다. 주님 손에 붙잡힐 때는 사도발 보세요.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폐파 기도로 내는 간다. 못 먹어도 거다. 덤비라 이 자끝들아. 아멘. 세상 눈치 코치발 거 없어. 사방에서 우겨 싸바라. 잡것들 다 덤벼버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짱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장경동 목사님 교회 제가 부흥회 갔더니만요, 교회 생활 안내해가지고 거기는 이 교회 생활 지침이 돼 있더라고. 일본이 보니까 뭔가 하면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그래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왜 말만 없어도 훌륭할까요? 교인들이 모이면 말이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쓰는 말을 분석을 해보면 70, 80%는 부정적인 용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두세 명만 모여도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다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 말 한마디에 천냥비결을 갑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약하고 짜부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어 신이라면 시기 바라는 것이 그러면 되는 거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할 때면 이게 믿어 신이라면 시기 바라는 것이 고도로 발달됐어. 말이 씨가 되고 천냥빛이 갖고 혀의 권세 입술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긍정의 말을 써야 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건 뒤로 먹는 보약이라는데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가 메디테이션인데 그거와 어근이 같은 메디슨이라는 단어가 약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고 믿으면 데려버려 데려면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선교대회를 통해서 CBS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 받고 깨 닫고 얻다 나도 기도를 해야 쓰겠다.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여러분 설교 한편 잘 들으면요 정신과 병원에 열 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 하더라고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되고 말씀이 감동이 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때는 막 전기가 통하고 찌릿찌릿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올락하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우와 질질다. 그때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 네. 그때 암덩어리가 녹아내려요. 아, 네. 그때 내 마음에 세포가 춤을 추고 막 아싸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신바람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막 감격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을 할 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때 은혜가 안 되거든요.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지 마고요. 쏘가지 싸가지를 떠들고 치세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 무슨 씨가 떨어져도 싹이 나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갔든지 항상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되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기 때문에
긍정, 축복, 소망의 말을 하세요. 말이나 따나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마음의 알갱이, 그걸 줄여서 마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마음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혀의 권세대로 나타나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심한 대로 믿음 대로 되기 때문에 말이나 따나 기도라도 빵실하게 말이라도 거창하게 주여 그래 나가야 됩니다. 말을 자꾸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 그 말이 내 중추신경을 흔들어가지고 나를 우울증을 만들게 하고 사람이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되는데 말이나 따나 긍정적으로.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중문교회는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살만 빼도 성공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꼭 머리가 좋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 공통점은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주께서 들어 쓰실 땐 조금 머리가 모자라고 체력이 짜쳐도 아무 상관없어요. 쓰실 동안에 쓰임받을 동안에 쓰임받는 자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요 건강도 지구석도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시더라고요.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장로님의 가정을 기업을 그 장로님을 붙들어 쓰실 때는요 장중의 복처럼 들어 쓰실 때는요 영광이 인기가 건강이 막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오다를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끝장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쓰임받는 자가 축복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건 아니에요.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 빼도 성공. 저희 집사람이 체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 교인들 앞에서 집사람이 자꾸 살을 빼려고 애를 쓰길래 제가 걱정하지 마라. 사모가 삐쩍 말하면 은혜가 안 된다. 사모가 좀 통통해야 복스럽고 덕스럽지 삐쩍 말라가지고 히스테리컬하게 보여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사모 몸뚱아리라도 부흥이 돼야 되겠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뚱뚱한 것도 능히 오른팔로 들어 쓰시니까 물만 먹어도 찌거든 그냥 밀고 나가세요.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고 그래도 주께서 들어 쓰시면 되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들어 쓰심을 보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도 얼마든지 존귀하게 들어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솜씨이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라도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를 생각할 때 누구든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큰 축복을 받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밝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뭔가 막 믿는 구석이 다른 사람, 두 번째는 사랑받은 추억이 다른 사람, 세 번째는 소망이 다른 사람이다. 그걸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인들을 칭찬할 때 야 너가 믿음이 끝내준다. 믿음이 역사한대, 사랑이 수고한대, 소망이 인내한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 믿음 찬 사람이 되고 큰 사랑의 추억이 있고 소망이 꼭지점이 다른 사람은 다릅니다.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카리스마를 형성한 게 카리스마라니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진짜 빛이 큰 복은요 사람이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태를 열어주셔야 되지 애를 썼다고 애가 나온 게 아니에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조그만 복은 사람이 요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큰 복을 받으면 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면 되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는 믿는 구석이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역사한다.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고 꿈을 꾸면 20년, 3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됩니다. 10년 뒤에 내 모습은 오늘 내가 어떤 기도를, 소원을, 메시지를 품고 기도함에 따라서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내 꼬라지는 20년 전에, 30년 전에 기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을 심고 축복을 심어야 돼요. 할머니들이 집에 가서 애기들 보고도요, 우리 아들 잘 생겼다. 좀 얼굴은 좀 거시기 하지만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막 우리 하나님 허벌나게 겁나게 밀어주시면 종교하게 될 줄로 말이나 따나 축복하세요. 말을 보고 새가 만발이나 빠질러마이. 그러면 새가 빠진다는 거요. 할머니 말이 예언 효과가 있어가지고 애가 새가 언제 빠질까 이 할머니가 빠지라 했는데 아가 새가 빠졌으면 좋겠어요? 연병할로마 그런 소리를 하면 전염병이 사선지 뭐 조류독감이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말이라도 긍정, 축복, 은혜,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니까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꿈을 꾸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한경진 목사님은 여러분 청년 때 부흥에 참석했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붙들고 항상 기뻐하다 보니까 98년에 희뚝 지나간 거예요. 황수관 박사는 성경 보다가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황수관 박사는요 그 말씀 붙들고 웃다가 팔자 고친 사람이 황수관 박사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성경 보다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어둠이 아무리 땡땡하고 깜깜하고 어두워도 아침이 햇살이 동창이 밝아오면 어둠이 빛을 이겨본 영사가 없다. 그분의 자서전, 그분의 18번, 그분의 구호가, 그분의 가정에, 그분의 인생에 기도 제목이 새벽을 깨버리로다. 새벽을 깨우자. 신새벽을 깨우자. 여러분 어떤 유명한 장로님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성경 두 구절도 아니에요. 한 구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고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고 요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묵상이라는 메디테이션의 단어가 약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신약, 구약, 보약, 마음의 양약, 아까징기, 바카스, 스팔렌, 원기소, 바이타민 다 된다니까요.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될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성경 그 많은 구절 가운데 요한 3서 2절을 붙들고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심이나 믿어 쉬기 바라는 것이 되지 뭐.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기적입니다. 반드시 잘되게 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띠가 강건하고 그게 오중복음 삼중축복 그걸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여러분 제일 큰 78만 명의 교회를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여러분 목사님 저는 감사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가난해서 돈 빌어먹고 옛날에 가마떼기 깔아놓고 사각에 짜고 펴놓고 군용 텐트 쳐놓고 너무너무 가난할 때가 징그러워가지고 그래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세요. 그걸 제일 꼭대기 적어놨어요.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구하는 자가 두드린 자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고 비밀을 보여줄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을 것이고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분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해서 빌어먹는 게 징그러워가지고 부르짖다 보니까 78만 명의 리더가 되어버려요. 가난이 교사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차라리 유익하다고요.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고요.
어릴 때부터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산전 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 이러잖아. 하나님은 써니텐 하나님이라고요. 흔들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가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정금같은 믿음의 사람이 됐다. 제가 조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똥배짱일까요? 믿으시면 하시기 바라는 거 심할 때 뭘 믿냐 말이에요. 뭘 믿냐 말이에요.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믿음이 순수해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곤혹스럽고 고난당할 때 기도가 진하고 똥줄이 땡길 때 기도가 되고 고난당할 때 기도가 순수해지고 그때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 안되해지더라고. 여러분 고난주간은 4월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5월달에도 지나가고 8월달에도 지나가고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옵니다. 아, 네. 여러분 가난했던 것이 교사가 되고 가난했기 때문에 기도할 줄 알고 가난했기 때문에 부르짖다가 그렇게 보고 두 번째 그분이 몸에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폐병이 있어가지고 군대 안 가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신체검사 5번 받고 특공대 잡혀갔단 말이에요. 특공대 알아요? 안 그래도 허파가 빵구나 벌렁벌렁 하는데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올라가니까 무시. 그래 성경을 보다가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다. 그 성경을 천 번도 더 읽었대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무서워서 읽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신유의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70세가 지났는데 몸이 꼬장꼬장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대부분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목소리가 깨구리 우는 소리를 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가 맑아요. 사람이 이런 목청이 맑다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편도선이 붓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목 감기고 오잖아요. 그분은 허파가 빵구가 난 분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신유의 능력을 체험한 분이고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병이 떨어졌습니다. 신유의 능력을 체험한 분이고 당신의 능력을 행하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들어서시니까 폐병 환자를 들어서실 때 지금 70이 지나니까 짱짱하시다니까요. 세 번째 그분이 감사한 거는 무식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산 공고를 나와셨는데 부산은 이 공고나 상고가 중요합니다. 부산 상고 노무현, 부산 공고 조용기 두 분 다 문교부 장관 인정하는 대학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부산 공고를 나오셨는데 사실은 그분이 그 요즘 새로 나온 책 조용기 CEO라는 책을 보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어지럽고 몸이 안 좋아서 폐병이 중해가지고 학교도 잘 못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은요 학벌이 늘 짜쳐가지고 늘 그게 열등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어 사전을 본사에서 사전을 사가지고 한 장씩 찢어가지고 앞뒤 외우고 씹어먹어버려요. 영어 사전을 통으로 외워버려요. 그분은 영어를 일본말을 자습으로 독학으로 마스터한 분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할 때 보세요. 영어로 일본말로 독일말로 유창하게 설교하십니다. 여기 대학원을 나온 것들 중에 영어로 독일어로 일본어로 유창하게 하는 분들 손들어 봐봐봐.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누가 조용기 목사님을 무식하다 그래요. 얼마나 그분은 말씀을 잘하시는지 영어로 또박또박하게 콩글리신지 잉글리신지 굉장합니다. 그 연세에 그 정도 영어를 하는 분이 몇 명 되겠어요? 독학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 열등감의 3대 요소 가난하게 자란 거, 몸에 병 있는 거, 무식한 것을 그분은 예수를 믿고 팔자를 고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짜부라지고 쪼다같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예수로 명하니 약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입방정을 떨어진 말도 하지 마라.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은 믿음대로 꿈꾼대로 신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담대한 사람들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분수끼가 있고 주책 바가지인데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주책이 저기 뭘 믿고 저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담대한 사람은 담대하다는 한문 단어가 썰개 담자 큰데 자요. 썰개가 크다는 것은 약간 간이 부은 상태다. 다윗이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담대합니까?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다윗은 소년 목동 다윗이 군인도 아닌 것이 도시락 들고 형님 심부름 가잖아요. 거기서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하는데 죽을까 싶어서 덩치가 2m 70이 되니까 그 떡대에 눌려가지고 와 진짜 덩치 크다. 저 발피만 장자 더 죽었다. 사울왕이고 형님들이고 장군들이고 군인들이 아무도 못 났습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담대한 게 뭘까요?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답이 두 개 있을 때 답답하다 하는 거예요. 깝깝한 것은 갑옷을 두 개 입을 때 그걸 깝깝하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깝깝하네 진짜로. 다윗은 골리앗의 이따만한 덩치에 질려가지고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다윗은 반대로 생각한다니까요. 형님들, 장군들, 군인들은 그 떡대에 눌려가지고 저 발빔은 장자 터지고 또 쪽을 못 펴고 수그리고 있는데 다윗은 생각을 반대로 진짜 답답하네. 이따만한 새끼 저거는 눈 감고 집었던지도 아무데나 맞춰 죽었다. 이따만한 자식 못 맞추면 바보지. 문제가 크면 답이 큰 거요. 답답할 땐 답이 두 개, 세 개가 답답답하다니까. 그게 여러분 다윗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군인도 아닌 게 무기도 없는 주쟁이에요. 짝대기 돌멩이 들고 나가면서도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식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참 너는 내하고 궁합이 딱 맞다. 어째 네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설치냐. 참 네가 간이 부어도 보통 본 수준이 아니구나. 담대하다니까요. 다른 것들은 죽을까 싶어서 지 몸이나 챙기고 보신이나 하는데 어린 목동 소년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가슴에 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저 자식을 죽여버린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나하고 궁합이 코드가 딱 맞다. 내 뜻을 다 이루라.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십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어놓으면 이따만하게 자라서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약해지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우울하고 앞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 애미는 이조시로 밀고 나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손주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먹고 살아갈까요? 심히 걱정된다니까요. IMF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패배적인 열등적인 수치감이 생겨가지고 아유 이거 되겠나 이거 점점 사업도 짜발아지고 지금은 되는 게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데서만 내 좀 가르쳐줘요. 우리 포동계 교인들 좀 가르쳐주게요. 지금은 돈이 빠꼼하게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불황이 아니고 경제가 불안한 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게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이 생기고 자신감이 상실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이 상실될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대로 꿈꾼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 네.